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써니가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. 현재 써니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나눔재단의 정우상 매니저입니다. 제가 건축공학과이다 보니 좀 건축 쪽과 관련된 공부들이나 활동을 했었고요.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아동들이 성장하는 모습, 저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생 활 동안 써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. 제가 직업을 선택을 할때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? 자원봉사, 사회공헌 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사실 부모님께서 가장 반대를 하셨고요. 4학년 동안 제가 건축공학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 만큼 그 시간들이 조금 아까우셨던 것 같아요. 어떤 일을 할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넌 누구와 함께 할래?